슬슬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물개 아저씨입니다. 이제 모아둔 돈도 슬슬 떨어져 가고 일을 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. 먹고 사는 걱정을 시작하는 걸 보니 살만한가 봅니다. 원래 저는 일복이 많은 서타일입니다. 스스로도 일이 없는 걸 못 참기도 하고 거의 쉬는 날 없이 노동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이번 8월에도 발을 다치지 않았더라면 졸업 후에 바로 세종시에서 바로 9월부터 일을 시작했을 텐데 아쉽습니다. 쩔뚝거리며 힘들게 갔던 박물관은 결국 탈락했습니다. 이렇게 된 이상 연말 연초에 대규모 채용을 노려야겠습니다. 막상 바로 일을 못하니 조급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놈의 노동시장 하루 이틀 나와보나요?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또 관려나가면서 일하고 있겠죠? 어쨌거나 당장의 취업은 실패했으니 영상은 주 2회로 올해 말까지 꾸준히 올려보려고 합니다. 주의 1회는 타임맵으로 역사 얘기 좀 해보려고 하고 나머지는 살아가는 일상 얘기나 제 생각들처럼 좀 가벼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일을 안 하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주 2회 올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또 취직하면 힘들어지겠죠?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. 제가 게으르지만 않다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상상 초월 게으름뱅이라서 못하고 밀어놓은 계획들이 많습니다. 다음에는 계획 잡아 놓은 거나 얘기해봐야겠습니다. 취직하고 싶지만 취직하지 않은 심정으로 또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.